어두워서 버리고 써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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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자고 써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각 반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유치반은 예, 3살에서 7살 신순녀 선생님 쫓아가고요. 유년반 예, 217호입니다. 소년반 식당입니다. 예, 유치반은 317호입니다. 자, 목사님들, 사모님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 기도 좀 우리 센터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시면은 우리가 돈을 더 벌면은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센터는 지금 횡성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에 하고 있다가 거기 자연 경관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장소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건 뭐 저희들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전원주택을 그 우리 한국에서 전원주택을 짓는 아주 그 큰 회사가 센터를 그냥 지어주겠대요. 예, 지어주고 일단 땅을 우리에게 주고 거기에다가 센터를 지어주고 우리가 들어와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만 한다라고 약속을 해주면은 지어준대요. 예,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뉴 스타트 센터가 들어오면은 그 자기들이 짓는 전원주택 분양이 잘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그 웰빙 시대니까 그래서 거기에 센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거라. 그 건강한 생활, 전원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센터가 있는 주위로. 그래서 약 한 500채 내지 600채 집을 짓는 데입니다. 그 주위로. 예. 그래서 아주 장소는 아주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강가에 예. 아마 잘 되면은 내년 여름에는 좀 힘들겠죠. 예. 내후년 여름에는 그곳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변수가 많아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번 세미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의 생명이다. OX 한번 손들어 보세요. O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왜 들었다가 내려요. 예. X 아니 그 중간 치기는 뭐예요 이거? 손 안 든 사람이 압도적인데 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은 생명이다.
O면 O고 X면 X죠. 왜 애매합니까? 손을 안 들어요. 산소는 우리의 생명이다. O. 네, O. X. 네, 네. O하고 X하고 비슷하네요. 대다수는 기권. 네. 그러면 손 안 드신 분은 산소도 생명이 아니, 그 X이신 분들이 이제 뭐를 아시는 것 같아요. 물도 생명이 아니고 산소도 생명이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생명이다 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 또 하나 질문 할게요. 요새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플래카드가 탁 붙어 있는데 안전띠는 우리의 생명. 예.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생명이 뭘까요? 생명은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 생명이죠. 예. 죽은 걸 살리는 게 생명이죠. 죽은 것에 생명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그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죠. 그런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런 거 없다,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럼 그런 거 있다가 그 뭐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예? 네? 성령. 아. 사랑의 저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네. 자, 저 유일한 우리 장로교단입니까? 예, 네. 우리 장로교회 전도사님께서 성령이 들어가면 죽은 것이 뭐예요? 살아난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큰일 났는지 이제 지금 밝혀질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죽은 게 살아난다며요. 아, 기권합니까 그럼? 기권. 큰일 난다 그랬더니 기권하시는 거.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룬다. O, X, O. 의사는 생명을 다룬다. X. 어, X가 맞네요. 의사는 생명을 안 다룹니까 그럼? 의사는 생명을 다룰 수가 없죠. 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까.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목사님들 간에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사실 과학자들에게도 이 생명이라는 정의가 애매모호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그 대형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은 life 생명을 찾아보면은 뭐라 그래놨냐 하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Life is 생명은 a set a는 그냥 a 하나 set S-E-T a set of complex electro chemical reaction. 즉 생명은 일단에 복합적인 전기 화학적 reaction 반응이다. 이걸 확 줄이면은 생명은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과학자들이 내린 최선의 생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왜? 우리 생명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전기화학적으로 뭐예요? 아주 복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이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헷갈려서 대답을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 개만 질문을 더 던져봅시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과학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다르다. O, X. 애매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제가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다. O, X. 감히 X는 못하시겠구만. 자, 생명은 하나님이다 할 때 손을 꽤 많이 드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이다라는 말은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그 손 드신 분 중에 오, 또 손 들어보세요. 그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생명인데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헷갈려. 네. 단지 신학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정의에 있어서 신학적 정의와 생물학적 정의는 뭐예요? 다르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한 끝에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대개 결론이 신학적, 생명의 신학적 의미와 의학적 의미가 다르다. 라는 의견이 주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물어보니까 신학적 생명은 Zoe고 헬라어로 생물학적 생명은 Bios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오스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 보니까 전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바이오 그러면은 그 생물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바이올로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라 주로 이 사전에 헬라어 사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를 이 비오스라는 것은 하나의 뭐요? 에티컬한 개념이다. 도덕적 개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쓴 것을 뭐라 그래요? 바이오그라피라 그러잖아요. 바이오그라피가 의학적인 기록이 아니거든요. 바이오그라피는 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인격과 업적을 기록하는 거거든. 생물학적인 거는 달라. 그래서 비오스가 생물학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조에가 더 생물학적이에요. 자, 무슨 이 정도 해놓고.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을 그 사전에서 추린 것을 제가 좀 보여드려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비오스가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개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더 도덕적, 인격적, 그 사람의 살아가는 뭐예요? 태도에 대한 얘기지. 그게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좀 이제 단순화해서 한번 생명을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80명의 환자분들이 여기서 아침에 졸업을 하고 나갔어요. 8박 9일 동안. 80명 중 거의 대부분이 다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손 들었습니다. 6개월, 3개월 이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절실합니다. 지금 생명이 어떻게 해요? 끊어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은 너무너무나 이분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생명이 과연 뭔지를 깨달을 때, 그때 드디어 희망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건강기별이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뉴스타트, 우리 교단에 주어진 이 생명, 이 뉴스타트 기별은 이것이 생명기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제품의 생명은 뭐가 생명입니까? 네? 전기가 생명이죠. 전기 나가면은 꺼져버려. 생명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전기가 생명입니다. 그 기라고 할 때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그래서 생명이란 것은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뭐예요? 어떤 동력입니다. 동력이에요. 그러면은 전기 제품을 우리가 무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가면은 가동합니다. 그렇죠? 그럼 인간을 가동케 하는 동력이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만은 인간을 가동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아주 생물학적으로 줄여서 들어갑시다.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세포 덩어리입니다. 뇌도 뇌세포고 간도 간세포고 피부세포고 다 세포들이에요. 그럼 이 세포가 가동을 중단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죽어. 세포가 가동하다가 가동하지 않으면 죽어버리죠.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세포를 가동시키는 어떤 동력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세포의 구조를 보자 이 말입니다. 이 세포의 구조, 그러니까 가동을 하려면은 어떤 그 동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는 그 엔진이란 게 뭐예요? 거기서 저 휘발유가 들어가서 거기서 연소가 되면은 엔진의 피스톤이 뭐예요?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움직이는 어떤 그 특수 구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우리 인간의 몸을 생명체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그런 특수한 어떤 에너지를 받을 때 이것이 움직이는 구조가 있는가? 그게 뭘까요? 그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 동안에 여러분이 신학을 생물학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하는 것을 바이오테올로지라고 부릅니다. 그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옛날에는 사이콜로지 그랬습니다.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따로 있고 생물학 바이올로지가 따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라 그래요? 바이오사이콜로지 혹은 사이코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아직도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자, 결국 신학이라는 것이 사람에 관한 것인데
이 바이올로지를 분리시켜버리면은 신학이 과연 살아있는 신학이 될까요? 그렇죠. 예. 네. 자, 이게 이제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움직이는 구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세포의 엔진입니다. 엔진. 엔진인데, 엔진이란 것은 첫째, 연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연료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생명은 휘발유다. 말이 돼요? 말이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휘발유가 자동차의 생명이라는 말이 된다면은 음식은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말도 돼. 음식이 우리의 생명이야? 죽은 사람한테 음식 먹이면 살아나요? 죽은 사람한테 산소 숨쉬게 하면 살아나요? 안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한테 물 먹여도 안 살아나요. 물이 없으면 죽어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거든.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람을 만드신 분만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일단 만들었으면 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흙은 살아 있는 게 아니죠. 흙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흙덩어리라 흙으로 눈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동력이 없어. 꺼진 텔레비전하고 똑같아. 거기에 동력이 탁 들어갔을 때 촥 움직이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생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의학적입니까? 신학적입니까? 예? 바이오테올로지입니다. 예. 성경은 첫 번째부터 시작부터 바이오테올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테올로지컬 컨셉트, 이 바이오테올로지컬 그런 개념이 바로 히브리 개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뭐예요? 의사 아닙니까? 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쩌다가 의사하고 제사장하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 바이올로지하고 테올로지가 이별해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래서 생명과 생명체가 어떻게 해요?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 생명체인 인간이 생명이 무엇인 줄을 모르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자, 틀림없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게 과학적인 과정이요, 신학적인 과정이요? 네? 과학적으로 만들어요. 우리 몸이 과학적이요, 아니요?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최고로 과학적인 거예요, 이 몸이. 아주 정밀한 과학적인 구조요. 약간만 삐까닥 해도 안 돼. 아시겠어요? 이게 과학 아닙니까? 이 과학적으로 만드신 창조주라. 창조주는 과학자라. 과학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과학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신학자라면 사람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뭐 없었죠. 하나님이 의과대학 갔다 와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제사장들이지만은 병 고치는 거하고 상관없이 돼버렸어.
이거 누구의 장난일까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아시겠어요? 히브리적인 바이오테올로지컬한 개념이 무선적 개념으로 바뀌었습니까? 몸과 마음은 어떻게 해요? 바이올로지하고 테올로지는 따로 논다고. 그리고 바이올로지는 몸에 대한 과학이요, 테올로지는 뭐요? 마음에 대한 것이요 하고 분리시킨 히브리 개념이 아닌 어디 개념이에요? 헬라 개념이죠. 네. 히브리 개념에서 헬라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가?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뭘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뭘 만들었어요? 영혼 불멸설. 네. 영혼 불멸설. 우리 여기 김 목사님께서 왜 성령이 생명이라고 그랬다가 기권을 하셨는지 그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네. 그 말은 정통한 정답이었는데 즉시 위드로 했어요. 그렇죠? 그 왜 그랬어요? 네. 목사님들이야말로 생명이 뭔 줄을 아셔야 되는 분들이 목사님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근데 목사님들이 생명에 대한 개념을 자꾸 의사한테 맡겨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가 생명이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은 현실적입니까? 신학적입니까? 신학적 신앙이요. 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래서 신학적인 생명의 개념으로는 환자를 다룰 수가 뭐예요? 없어. 왜? 환자의 문제는 바이올로지컬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생명을 다루니까 병을 못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기 과학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사람한테 가서 고치라 이렇게 돼버렸죠. 이게 영혼 불멸설의 부산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포라는 개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고치신 분이에요? 세포를 고치신 분. 예수님이 병 낫게 하셨을 때 뭐가 나았습니까? 세포가 나았죠. 세포는 가만 그대로 병든 채로 있고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신학은 극히 바이올로지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위 건강개비라는 것은 헬라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영혼 불멸설적인 인간관을 히브리적인 인간관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 뉴스타트에서 환자들이 왔을 때 하는 것이 생명이 무엇인 줄을 가르쳐 주면은 환자들은 아, 그러면 인간 의사 선생님들이 3개월 선고를 받은 나도 아직도 뭐예요?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막 깨닫게 됩니다. 예. 예. 아주 생명.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단 안에서 소위 뉴 스타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이러한 그 건강 그런 기별의 행위는 다 헬라적입니다. 현미가 병을 고친다. 볶은 곡식이 고친다. 예. 사냐초 주스가 고친다. 예. 이렇게 뭐예요? 이 동력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즉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잠깐 우리가 이 성경절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뭐요? 살며 그 다음에 재밌는 말 뭐요? 기동하며 영어 성경을 하면 we move 움직인다 이거야. 움직이는 거 이거 신학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신학과 과학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 아주 위대한 작업을 사단이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신학을 몰라도 되고 신학자는 뭐예요? 의학을 몰라도 되는 이 희귀한 시스템. 그래서 의사 직분과 제사장 직분의 분리라는 이 아주 막대한 비극을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의사들 병을 낫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살며 이거 조입니다. 조에 조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하며 이거는 전혀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move, we move 움직인다 이거요. 안에 뭐예요? 세포들이 움직여. 움직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존재하느니라. 예, 아주 과학적인 얘기예요. 누구를 힘입어? 예,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생물학적인 뭐예요? 모든 움직임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놀라운 히브리적인 생명관 이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헬라적으로는 생명이라는 생명관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헬라 사상은 영혼 불멸설 사상으로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 사상은 생기와 그 다음에 혼을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생기가 들어와서 죽은 사람이 뭐예요? 살아났는데 영혼 불멸설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혼이 나가면 죽고 혼이 들어오면 뭐예요?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흙으로 만들었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들 이런 간증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수술을 받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심장이 멎었다. 내가 죽었다. 그 내 혼이 뭐예요? 빠져서 수술방 천장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그 난 죽었어. 그리고 의사들이 죽었구나 해가지고 뭐예요? 막 이거 하고 야단 났어. 그런데 어떤 천사가 옆에서 빨리 가자.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서 딱 나가니까 막 밝은 빛이 비치는데 거기에 하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딱 거기 안내 받아서 딱 갔더니 베드로가 장부를 이렇게 가지고 보더니 이름이 뭐냐? 예, 이상구입니다. 하여튼 생년월일은 43년 5월 13일입니다. 43년생이라고?
그 대리원 천사 보고 이 사람아, 아, 이 사람이 아니지, 이 천사야. 42년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43년생을 데리고. 미안하지만은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미스테이크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아시겠어요? 이거 참 재밌는 관점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나라하고 이 세상하고 혼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수술방으로 돌아오니까 아직도 의사들이 그 쑥 들어가니까 뭐예요? 살아났다.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라는 개념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예. 네. 아시겠어요? 이것은 사단이 만든 영혼 불멸 설을 확고하게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한 지금 사단의 장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어떤 뭐예요? 혼수 상태에서 그런 체험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론이 아주 무의미해집니다.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말 성경, 개역 성경 자체의 번역이 상당히 영혼불멸설적입니다. 예.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living being, the man become living being,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생명이 된지라. 애매모호. 생명이 뭐예요? 원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죽어있던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좀,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이다. 그래서 엔진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은 엔진에서 어떻게 해요? 엔진에서 연료가 타야 됩니다. 우리의 연료는 당분입니다. 당분, 당분이고, 그 다음에 이 엔진에서 연료가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나 당분은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태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엔진에 휘발유가 들어오고 엔진 속으로 들어오고 산소도 들어오죠? 휘발유 들어오고 산소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아니죠.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연료가 어떻게 해요? 타야 돼. 타게 하는 그 무엇이 들어올 때 드디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타게 하는 게 뭐예요? 스파크 아닙니까? 스파크. 예? 그 스파크가 바로 뭐예요? 전기 아닙니까? 전기 스파크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의 생명도 뭐예요? 전기 아닙니까? 예. 전기가 들어와야만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휘발유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휘발유 속에 휘발유가 타면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은 배터리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우리 음식 영양소 당분을 태울 때 산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스파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자동차에는 그 스파크가 전기 스파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스파크가 뭘까요? 네. 우리 인간은 그 스파크가 뭘까?
이제 우리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스파크가 뭐냐?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스파크를 흔히 오랫동안 전기는 아니죠, 그렇죠? 전기 아닌 어떤 특별한 인체에 미치는 그 인체에 미쳐가지고 인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뭐요? 그런 스파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옛날부터 뭐라고 불렀습니까? 애매모호한 단어 있잖아요. 기라고 불렀습니다. 기. 예. 그래서 그것은 중국식 개념입니다. 이 중국식 개념은요, 영원 불멸설이 아닙니다. 이 중국식 개념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히브리적이에요. 왜? 여러분 한자를 다 알지 않습니까? 한자의 개념이 다 거의 다 뭐예요? 성경적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식 개념이 저 한자의 그 철학이 아주 히브리적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 기가 있다. 기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을 때 무엇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 생기가 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에 불어넣어서 생명체를 살게 하는 기가 생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가 이 생기라는 개념에서 생자가 어떻게 해요? 빠져버렸습니다. 생자가 빠지면서 이것이 범신론적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생자가 붙으면은 이것은 뭐예요? 범신론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참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를, 이 생기를, 생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입, 예. 입입니다. 왜? 입이라는 말은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있다는 이 놀라운 개념. 예. 그래서 범신론과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구분이 선이 그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켈로그 의사가 범신론자가 되어버렸죠? 결국 범신론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생명력, 즉 어떤 생명체를 살아있도록 하는 생명력, 생명에너지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면은 범신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켈로그 의사가 범신론자가 된 가장 큰 원인은 그분이 수치료를 해가지고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붕 떠버렸어. 와, 이 물이란 것이 대단한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게요? There is power of life in the water. 생명력이 어디 있다? 물에 있다 이렇게. 왜 물이 자꾸 환자를 낫게 하니까. 그러니까 환자의 병 낫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은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뭐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병나게 해주죠, 사단이.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켈로그 의사를 물을, 이 물이 위대한 생명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신학적인 하나님으로 남고 과학적이 아니고 물은 뭐예요? 과학적이야. 이렇게 영혼불멸설적으로,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그렇죠? 몸과 마음을 이분화한 그런 개념을 우리 교단 안에도, 하나님의 이 남은 교단 안에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미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 뭐 물을 마시면 병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생기 얘기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음식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무슨적 개념입니까? 범신론적 개념이죠. 큰 문제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영혼 불멸설 속에 아직도 뭐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적 차원,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무슨 이런 교리적 차원에서는 바벨론에서 나왔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의 뭐요? 현실적 개념상으로는 아직도 뭐요?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오라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그 개념에 어떤 획기적인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어떤 새로운 개념, 그 진리의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자, 그래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와서 그 다음 뭐가 오면은 하나님의 뭐요? 생기, 스파크가 들어왔을 때 이 당이 마침내 타가지고 열이 나고 그래서 따뜻해지고 그 다음 힘이 나서 움직이고 그 다음 뭐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혼이 이거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혼불멸설은 이 차원에만 들어가도 그건 무너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체를 가동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생명 에너지, 생명력.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다. 그렇죠? 이게 참 재미있는 개념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예요? 유치한 개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본래 이 중국의 개념이 생기였다가 기로 바뀐 것이 여러분 이 어떤 에너지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인격체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범신론적인 개념이 더 유식한 개념이요 사실은 뭔가 더 과학적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유식해지면서 인격체로서의 그 생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뭐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로 이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유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왜 이렇게 유치하냐 성경이 에너지라는 것이 어떻게 코로 들어가냐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생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뭐 코로 들어가는 건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기도 참 곤란한 거요. 입으로 나와서 코로 들어간다는 거죠. 불을 넣으시니. 근데 이게요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제가 이걸 요새 깨닫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런 어신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에너지를 거트모요. 아이야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불었다 그랬다. 이 불었다는 개념에서 드디어 루아크 뉴마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바람 아닙니까? 불어야 바람이 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루아크 할 때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 부른 바람이야.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생령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없는 단어죠. 그렇죠? 한번 요새 최근 번역을 표준 새 번역을 보면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올바른 번역이죠. 생명체, 생명이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 생명체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죽어있던 아담이 벌떡 일어나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뭐예요?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막 생산돼 움직여. 그러니까 여러분 굶으면은 어떻게 해요? 저혈당이 되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집니다. 저혈당이 되면 쓰러져요. 당분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니까 쓰러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핵인데요. 세포핵 속에 무조건 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뭐해요? 움직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지, 패턴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질서 있게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뭐예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프로그램이. 예. 그 프로그램을 이 속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어. 예. 하드디스크가 23개 들어있습니다. 그 하드디스크를 염색체라고 그래요. 그 하드디스크를 쫙 풀어보면 유전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동력은 생산이 되고 움직이는데 프로그램이 작동 안 하면 이러다 볼일 다 봐. 이 속에 있는 하드디스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뭐요? 정교한 프로그램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느냐. 따라서 그 프로그램들이 약 2만 6천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예. 여러분이 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느냐, 예? 파워포인트를 쓰느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시작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서 동력이 생산되면 이 동력으로 그 목적을 이룬다. 여러분, 인간의 몸 속에서는 모든 인간의 몸 속에서는 여러분이 목사님들이라도 제가 의사라도 우리의 몸 속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매일매일 암세포 만들어내고 있어요. 최소 400개에서부터 최고 5,000개까지.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되겠습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문제야.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암 환자 안 됐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렇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암세포가 생기는데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매일매일 죽이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죽이고 있으니까 암 환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매일매일 죽이는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됐고 잘 죽여가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뭐예요? 안 죽이기 시작한 거야. 그럼 암 환자 됩니다. 간단해요. 그럼 암이 나으려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 속에서 창조주께서는 암 세포가 생길 줄을 뭐요?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이미 아시고 왜? 저희가 들어올 걸 아셨으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변질시켜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정상 세포를 암 세포로 만들 것을 아시고 그래도 그 만든 암 세포를 뭐요? 죽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네.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발표된 암세포입니다. 이것이 암세포 및 에이즈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여러분 중에 간염 보균자가 계시다면은 그것도 암 걸린 이유하고 꼭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염 바이러스를 옮겨받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부터 받았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다 간염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왜?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이 T-임파구라는 특수한 백혈구 속에 입력이 돼 있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간염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유전자가 최근에 이 유전자들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이 프로그램 유전자들이 켜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꺼지기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져야만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뭐 수많은 프로그램을 깔아놔도 뭐 해줘야 돼요? 클릭을 해줘야 돼. 누가? 컴퓨터 지가 클릭은 절대 안 하죠. 누가? 사용자가. 우리의 사용자의 신 하나님이 생기. 그러니까 아담이 딱 방금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어 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에도 스파크가 안 갔고 유전자에게도 뭐요? 스파크가 안 갔어, 생기가. 그러니까 다 조용하니까 유전자는 다 꺼져 있는 거예요. 하는 순간에 뭐요? 팍팍팍팍 켜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 에너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은 순수한 생물학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럼 자, 예.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신학적으로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생기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생기를 우리가 한번 잠깐만 오늘 시간이 너무 갔구만요. 잠깐만 이제 맛을 보고 지나갑시다. 자, 제가 이 말을 탁 하자마자 저쪽에서 여러분 몇 분이 박수를 쳤어요. 그렇죠? 왜 쳤어요? 맞다. 그렇죠? 맞다. 진리야.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은 깨닫게 되면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예. 공자 선생님도 아침에 도를 득도를 하면 저녁에 뭐요? 죽어도 좋다 할 만큼 기쁘셨던 분이야. 그래서 진리 속에는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럼 기쁘게 한다는 말은 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도 아니고 심리학적도 아닙니다. 기쁘게 한다는 말은 기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하는 물질이 뭐예요? 엔돌핀이야. 우린 옛날에 기쁨이란 건 그럼 철학적인 개념, 심리학적인 개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물질적인 개념이야. 그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기쁨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뭐예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 딱 생산이 되는 거야.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 어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면은 아주 난관에 봉착했는데 이게 타이어 빵꾸가 나가지고 이게 트렁크를 열어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거 뭐 자꾸도 고장이 나 있고 난감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차를 세우고선 뭐요? 도와드리죠. 해서 자기 차에서 자기 차기 꺼내서 척척척척 해가지고 아 그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 엔돌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자, 엔돌핀 나오는 그 이유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누가 나에게 선을 뭐요? 베풀었을 때 그 다음에 뭐요? 너무너무 무엇이 아름다울 때 그렇죠. 진, 선, 미 속에는 엔돌핀을 생산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뭐요? 어떤 동력이 있어. 그럼 그게 왜 동력이냐? 엔돌핀은 엔돌핀 유전자에서 생산됩니다. 유전자는 물질적 구조입니다. DNA라는 물질적 구조예요. 이 물질적 구조가 꺼져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엔돌핀이 생산이 되지를 뭐요?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았다. 감사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할 때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고 켜집니다. 켜지면 엔돌핀이 나와. 그래서 기쁘죠. 진리가 우리를 우울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요. 진리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 왜? 진리 속에 생명 에너지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진리라는 것 속에, 그러니까 그 진리는 누구 속에 있는 거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거 아니요? 그 하나님 속에 있던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면 그게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과학적으로 밝혀지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나와서 말씀으로 나오는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물론 이해를 하면은 그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뭐냐 하는 건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이 완제품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이 없는 단순한 흙덩어리에 불과해. 그 속에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흙덩어리는 뭐예요? 생기를 받으면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 이렇게 돼야만 창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흙이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탁 해서 흙덩어리 거의 다 사실 그래요. 테레비 완제품이 아무리 완제품이라 테레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들어가면은 화면에 그림 나오고 소리 나온다니까요.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혈골 이것은 무슨 전설처럼 창세기 1장 2장 읽고 전설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전설로 치부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범신론적인 다원주의 종교로 지금 통합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확실한 생명의 개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뉴 스타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생명을 넣어줘서 이 생명이 여러분의 병을 고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건강기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음식이 건강식이 병을 고친다 아닙니다. 건강식 속에는 생명이 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인데 진리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하나님의 품성에 뭐요? 아름다우심인데 진선미인데 거기에 있는 진선미 속에 있는 힘 하나님의 품성 속에 있는 사랑 속에 있는 힘이 생명인데 그것이 말씀으로 돼서 뭐요? 나와서 우리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코로 불어넣으셨다는 건 뭡니까?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유전자들이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요? 팍팍팍팍 켜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꺼졌던 디임파구들 암세포를 죽일 수 없었던 디임파구들이 무엇을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으로 고칩니다. 예. 그러면 박사님 현미는 뭐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인프라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면은 아파트를 수백 채 지으려면은 처음부터 뭘 깔아줘야 돼요? 예. 하수구 만들고 전기 케이블 깔고 인터넷 깔고 전화선 깔고 다 깔아놓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예. 뉴스타트라고 부르는 것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병을 고치는 게 뭐예요? 아닙니다. 인프라만 해줘도 병이 낫습니다. 왜? 인프라만 해줘도 생기가 오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생기가 와야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뉴스타트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기별의 진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단이 이것을 깨닫는 날에야 드디어 뭐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자 이제 우리가 볶음곡식을 경배해왔고 예? 사냥초를 경배해왔고 이런 것들을 다 피조물을 경배해왔는데 이제 마침내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자? 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큰 은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고 그분에게 뭐요? 영광을 돌리라 하더라. 우리가 현미한테 영광을 너무 오래 돌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건강기별이 헬라적인 건강기별에서 히브리적인 건강기별로 거듭날 때가 됐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이거 하는 거 돈 듭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요새 돈 좀 꽤 그대로 괜찮게 벌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돈 못 벌 때도 이게 했어요. 예, 왜냐?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
이것이 목적.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의사로서 말씀을 깨닫고 이 의학과 뭐예요? 생물학과 신학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히브리 개념을 깨달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금방 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깨어나야 될 뭐예요? 이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 기도하면서 정말 새 천사의 기별,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예. 계시록 14장 7절. 예. 이것이 되면은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예. 놀랍게. 왜? 내가 암이 있다면은 이 디임파구에 생기가 충분히 미치지를 뭐요? 못했습니다. 왜? 진선미의 반대야. 너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무 배반을 당하.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나를 거짓말하고 배반을 했어. 기가 어떻게 돼요? 막히지요. 기가 막히면 기절합니다. 지금 암 환자들의 T임파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기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아 그렇구나. 그런데 뭐가 좋습니까? 상황 무엇이 좋습니까? 이러면은 기절해 있는 유전자 깨날까 안 날까요? 기절해 있는 유전자는 생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가 그 백부장이 얘기했듯이 말씀으로만 뭐요? 하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부디 오늘 저녁 잘 주무시고 예, 내일부터 이 익사이팅 예, 이 정말 그래서 저는 막 뭐예요? 제가 기가 넘치잖아요 지금 생기가 넘치잖아요. 왜? 이 깨달음이 오면 막 이게 넘칩니다. 예, 생각. 예. 그것이 저를 건강하게 해주고 예. 그것이 저를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이 사람을 살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남은 교회 지도자로서 생기를 듬뿍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그야말로 바벨론에서 나가는 나오는 이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이크. 따끈따끈하죠. 예, 좋으셨습니까? 예, 우리 여러분. 예, 저희 뉴스타트 센터에는 예, 그 많은 직원이 없습니다. 작은 직원이지만 너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예, 우리 이 뉴스타트 세미나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최진철 사무장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